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삼겹살을 먹을까요? 아니면은 뭘 먹을까요? 불고기하고 삼겹살이 있는데요. 아, 삼겹살을 먹을까요? 그럽시다. 이거는 내 일어나서 먹어야겠고. 캡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래, 이제야 좀 다 보이네. 아, 밥을 치우면 되겠다. 오, 굿. 냄새가 좋아. 보통 이런 거 시키면 얼마 정도 하나요? 아, 고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기억될 것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얼마지? 12,000원에서 17,000원 먹고. 아, 굿.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양새를 한번 보여달라고요. 삼겹살. 야채가 많아. 굿. 된장찌개는 보이는 거. 아, 마이크가 너무 가까운데 좀 부담되는데.
여기는 푸짐해서 조언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아, 잘 먹었습니다. 아, 그냥 먹을만하지 뭐. 다른 거보다 그 뭐네요. 국이 괜찮아요. 여기가 국이 좋아. 안에도 많이 들어있고. 잠깐만.
오. 양파, 버섯, 조개. 아, 이거 얼마냐고? 13,000원이요. 13,000원. 역시 많긴 많아. 여기가 진짜 양이 많아요. 아,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쌈밥이 13,000원 정도 하지 않나? 12,000원? 삼겹살이 13,000원이고, 소불고기, 불고기. 저거는 12,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